구독? 좋아요. 어, 우리 배웠어.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제원생) 여러분, 곧 난공불락 아침 조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번 그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이제 30일 조금 더 남았죠. 이제 40일 뭐 이 정도 남았는데 오늘 그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이제 수험생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이제 물어보는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이 영어를 좀 어떻게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공대를 나와가지고 이 법 과목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뭐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은 그거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뒷받침하는 이제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 불안감이라든지 뭐 두려움 없이 준비를 하면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아 이거는 나는 좀 하기 어려울 거야. 내 한계는 여기야. 나는 이거보다는 더 할 수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거나 이번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게임은 진 게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좀 한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그 이제 좋은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뭐 그 이제 뭐 이런 시험에서 내가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한계를 짓지 말고 그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꾸준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해내면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부처에서 만났던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하나를 좀 해드리면 이 친구가 그 고졸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고요. 공부를 한 거 보면 뭐 길게 하진 않았고요. 한 3년 정도? 2년 반? 3년? 이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제가 여태까지 봐온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이제 존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모하리만큼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미션이 떨어졌다? 아니면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일말의 의심이라든지 일말의 불안감이 없어요. 그냥 당장 이제 실천에 들어갑니다. 실천에 들어가서 어떻게 좌충우돌 부딪혀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술 먹을 때 이제 그 친구한테 한 얘기인데 야 나는 네가 정말 존경스럽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제 고등학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고시를 볼 거라는 마음을 먹은 자체가 존경스럽다는 거죠. 보통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아니면 이제 그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 나의 한계를 딱 설정을 해버리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그 5급은 나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뭐 의심 없이 뭐 이 정도 시험은 뭐 내가 뭐 해낼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이제 2년 반 3년 만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부처에서도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동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승진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그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않고 본인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준비를 하면 어떤 것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험 일정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못하는 것도 많이 보이잖아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시간은 없고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해낼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인의 한계를 이렇게 그 이 뛰어넘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장 끝에 결국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지랄 맞은 시험이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자체가 뭐 대단히 뭐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게 과목이 많아서 어려운 거고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에
상황에서 적어도 진입 장벽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공정하고 이제 뭐 평등한 시험인 거고, 그래서 뭐 과거에 내가 베이스가 어떻게 되든 아니면 지금 내가 이제 잘하는 과목이 있든 못하는 과목이 있든 간에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계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이번 한 주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죠. 이제 11월 마지막 주도 그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적 우수자 발표하겠습니다. 대방점 데일리 테스트 1등, 강남점 데일리 1등, 위클리 테스트 대방점 7급 1등, 9급 1등 이십니다.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선생님 12월 강의 개강 당일에는 이제 무료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쿼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 임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데일리랑 위클리 성적 우수자는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아침 조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